메이크업에 합리적이라기보다는 너무 광활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 예. 메인 침대를 이쪽으로 쓰시는 거니까. 예, 예. 이제 여기 한 3명을 자겠는데? 너무너무 큰데요? 그리고 건너갈 수 있게끔 여기를 개방을 해주셨어요. 네. 얘는 또 화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화물 세금 1년에 6만원 내고. 자, 여기까지 한번 또 와봤습니다. 아, 렉스턴 스포츠 칸이네요. 자,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작가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일모빌에서 출시된 신제품을 한번 만나보러 왔습니다. 다 아시겠죠? 렉스턴 스포츠 칸. 렉스턴 스포츠 칸은 크고 웅장하고 탄탄한 안전 주행감과 여러 가지 활용성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유명합니다. 이 차량이 어떤 모습으로 거듭이 나고 제일모빌에서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출발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일모빌에서 출시된 새로운 캠핑카를 만나보았습니다. 저희는 행사장으로 왔는데 시작과 동시에 많은 인파들이 지금 모이고 계시고요. 사륜, 허트로닉, 운전 주행 질감과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 얼른 돌아서 실내부터 한번 볼게요. 김PD 빨리 오세요. 워낙 많은 인파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가격은 이제 7천만 원 조금 빠지는 그런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입구를 한번 들어가기 전에 발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군요. 들어가서 보면요. 자, 제일모빌 스타일의 어떤 가구의 내장재랑 그런 컬러를 볼 수 있게 되겠고,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일단 오버랜드 칸, 뭔가 산악적이고 오프로드적인 그런 감성이 상당히 많이 녹아져 담겨 있는 그런 캠핑카였습니다. 오자마자 지금 제가 등에 이제 배낭을 메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광활한 벙커베드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되게 크지 않습니까? 여기 한 3명을 자겠는데? 너무너무 큰데요? 자, 가방도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자, 저는 캠퍼인이기 때문에 리얼하게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서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간이 자,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가면요. 상당히 커요. 이거는 지금까지 봤던 어떤 캠핑카의 스타일의 벙커베드랑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김PD님이 그쪽에서 보셔도 상당히 광활하게 느껴지나요? 굉장히 크고요. 여기 이제 제가 바짝 붙어있지만 사실은 조금 나가서 여유있게 눕고, 그리고 두 분, 세 분은 정말 크게 쓸 수 있어요. 머리 위에 이제 이 선루프는요, 이렇게 개방을 하고 이렇게 제껴서 올리시면 되는 거죠. 되게 크죠? 등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이제 전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선루프를 열어놨더니 개방감이 또 무시 못할 정도로 크고요. 위에 한번 올라가서 보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이렇게 신형으로 채택되어 있는 태양열 전지판 두 개랑 맥스팬과 저기 이제 채광이 들어오는 창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안테나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대표님 여기 계시네요. 자, 이쪽이 이제 렉스턴 스포츠 칸의 전면부가 되겠습니다. 앞쪽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저쪽에 보면 이제 맥스팬 T560 신 모델이 또 보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양쪽에 루프랙이 또 있네요. 그죠? 루프랙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붕에 대한 모습도 한번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좀 쉬우시니까 한번 보여드렸고, 다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저 여기 밖에 김PD님 보이시죠? 선루프가 그래서 이렇게 옥상을 지붕 위로 올라가게 좀 용이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 친구는 어쨌든 벙커베드가 상당히 큰 특징을 안고 볼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칸을 개량한 캠핑카들은 많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만난 오버랜드 칸 모델은 제일모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그런 부분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자, 벙커베드에서 내려왔더니 여기 또 작은 테이블 공간이 있습니다. 사실 렉서 스포츠카는 되게 크고 스타일은 정말 좋은 차량 맞습니다. 근데 이 차량이 기본적인 구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박스 형태 있잖아요. 그런 형태, 그 포터 그리고 뭐 워크스루벤 이런 것들이 어떤 확장형보다는 구조상 설계하기가 좀 어려운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를 효율적으로 주행 안정감을 포기하지 않고 화물 적재함을 조금 확대하면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것은 나름 저는 훌륭하다고 보여지고요. 차량의 전체 길이는 6400mm가 넘는 일반적인 캠핑카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시각적으로는 길어진 듯한 느낌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길어진 크기의 어떤 확장성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영상에는 제공하지 못했지만 주행에 대한 주행 질감과 코너링, 제동 성능, 여러 가지 운전 성능의 동일한 운동신경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많은 렉선 스포츠카의 형태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차량이 갖고 있는 만의 어떤 주행 질감을 그대로 종속시켜서 개발을 했다는 거죠. 예, 아유, 예.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예. 거의 한 우리 대표님 1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대표님. 그죠? 네. 시청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좀 가지실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개발된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대표님? 아, 지금 올해 초부터 개발을 해가지고 예. 여름에 이제 출시를 했다가 아, 출시를 했다가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이제 뒤가 예. 좀 좁은 공간 아. 좀 좁은 감이 있어가지고 예. 냉장고의 위치, 싱크대, 수조에 대한 위치가 변경됐다고 합니다. 대형 냉장고를 넣었더니 뒤에 창문을 못 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130m 인텔비로 넣고 아~ 뒤에 창문을 내고 이쪽 선반을 없애서 예. 뒤에 거실 공간을 좀 많이 넓혔습니다. 아~ 이제 최종적으로 그렇군요. 이제 양산 모델로 저는 그전 모델을 못 봤기 때문에 네. 지금 훌륭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전에는 냉장고가 뒤에 창을 막고 있었군요. 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가 생각보다 확장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많이. 예, 이게 뒤에가 확장이 한 1m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보통 픽업의 1m 정도라고 느끼시면 되겠고, 그러면 렉선 스포츠카의 기본적인 크기보다 1m가 나가니까 6m가 그래도 넘겠죠? 네, 그죠. 네, 그 정도. 화물 적재 칸에 붕 뜨는 빈 공간에 공허함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오버랜드 칸은 그런 부분을 개선했기 때문에 이전에 다른 비슷한 형태의 렉스턴 스포츠칸 캠핑카와는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길이는 네, 네. 저희 그 제형표를 보시면 6.4m입니다. 6.4m가 나오니까 네. 그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6.3m 되면은 일반적인 캠핑카 길이라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저희 네. 이제 그 봉고3 베이스 네, 네. 그렇죠, 축이 연장된 제품들이 그렇죠. 이제 6.4m, 6.5m 네. 나오는데 거의 동일해요. 네, 네. 거의 동일한데 이제 네. 이 차는 이제 앞 베이스 차 앞이 그렇죠. 기기 네. 때문에 거실 공간은 그만큼 그리고 작아져요. 기본이 5인이 타잖아요 또 네 5인 얼마나 이게 안정감이 있어요 네. 그리고 건너갈 수 있게끔 여기를 개방을 해주셨어요 네. 얘는 또 화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화물 세금 1년에 6만원 내고 그리고 합리적인 위에 벙커베 합리적이라기보다는 너무 광활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 예. 메인 침대를 이쪽으로 쓰시는 거니까 예, 예. 이제 뭐 최대 4분까지도 주무시고 아, 밑에 예. 변환 침대에서 한 분 주무시고 예. 5분 타고 다니면서 5분 주무실 수 있는 예. 예, 국내 그 4륜 베이스를 선호하시는 오프로드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4륜이요 4륜 예.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있어서 승차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에어 서스펜션까지 예. 그러니까 뭐 렉선 스포츠 칸의 기본형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좀 보강을 하셨을 것 네.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차가 예. 좋아지게 아, 대표님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옛날에 또 그 비 올 때 그 조그만 그 카라반 저희 찍었을 때 그때가 기억나네요 네, 네. 옛날 생각나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어쨌든 훌륭한 제품 잘 만드신 것 같고요. 네. 대표님 행사장에서 많이 바쁘시네요, 오늘.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예, 예. 이 제품이 정식 이제 출시가 되다 보니까 예, 예. 아, 많이들 지금 보러 오시고 아, 계시고. 그리고 또 제일모빌에서 저 예, 르노 마스타로도 예. 컨버전 이쁘게 예, 이제 예, 예.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번 예. 좀 소개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560이죠, 그게. 제일모빌 예. 르노 마스타 이제 맥시벤. 맥시벤 T560. 네, 맞습니다. 예. 제 느낌인데 지금 우리 대표님도 순간 제목이 길어서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워낙에 신모델인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구경 한번 해보겠고 아우러스의 이 구조에서 화장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친구가 지금 김PD님 여기 보라고 지금 조언해 주셨는데 화장실이죠? 네, 화장실도 분명히 얘는 고정식으로 안 들어갈 거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화장실 네. 고정식이 들어갑니다. 아, 정말요? 고정식이 어떻게 들어가죠, 이거? 대포도 고정식 야, 대포도 고정식이 들어갔고 네. 우리 대표님이 들어가지고 저도 들어갔는데 공간이 되네요, 이게. 네. 개인적으로 좀 놀랬습니다. 고정식 화장실 들어갔다는 게 구조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 요즘 제일모빌 제품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일모빌에서 야심차게 정말 준비한 것 같고요. 일단 칭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세면대. 유럽식으로 적용을 네. 하셨고요. 뭐 이런 샤워기도 있고. 심플하게 들어갔고 네. 요거는 이제 수납장 네. 이렇게 깊네요. 여기 생각보다 이렇게 위에도 공간이 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커튼이나 수납돌이 예, 예. 그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크게 나온다. 요거는 저기 전기에 대한 아니군요. 네네. 온기에 대한 부분이 네. 안에까지 이쪽으로 예. 이제 맥스히터를 예. 예. 옵션으로 넣으실 수가 있어요. 아. 제가 한번 혼자 들어가 볼까요, 대표님? 네. 예. 자, 공간적으로 크기를 한번 보시다가 들어왔습니다. 자, 머리 위에는 이제 190T가 정도 돼야 위에가 닿을 것 같고요. 이 정도면 동양인 분들은 상당히 큰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정식 변기를 채택했다는 거는 여기가 들어갔다는 거는 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대포도 이동식 변기가 놓여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고요. 제일모빌에서 만든 렉스턴 스포츠 칸 캠핑카 오버랜드 칸 모델 생각보단 살펴볼 게 많습니다. 2부 영상에서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